아니, 오빠 왜 그래? 제가 지금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? 엄마 돈 있잖아요. 또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? 그리고 엄마한테 돈 있으면 그게 오빠 돈이야? 기집애, 넌 딱 지금 가만히 있어. 기집애 소리 하지 말랬지. 지금 아들 딸 차별하세요? 아, 미주한테는 뭐든 줄 것처럼 하시면서, 아,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세요? 처형이 도와준다니까. 아, 엄마도 좀 도와달라고요.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고요.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, 아, 투자하시면 아, 나중에 갚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돈이 있으면 이러고 있겠냐? 있으면 투자 아니라 그냥 주고 말지.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이 집에다가 상가도 두 개잖아요. 현금도 좀 있잖아요. 엄마한테 재산 있는 거 알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였어? 재산 때문에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입에 발린 소리 했어? 공주마마는 가만 닥치고 계시죠. 엄마한테 재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? 조사까지 했어? 어쩌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. 공주마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편에 붙었나 보죠? 아, 그만들 두지 못해! 어디서 싸움질이야! 그깟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! 벌써부터들 이래!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. 아,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요! 남 좋은 일이라니. 남 좋은 일 시키다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영감이 엄마 쫓아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놈의 자식이 말이면 다 해도 되는 줄 알아! 젊으나 늙으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. 아, 남자 잘못 만나서 아, 돈 털리는 여자가 한둘이에요? 네 눈에 돈밖에 안 보이냐? 어? 이놈의 자식이 진짜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진짜 엄마, 아니, 아이고 어머니, 어머니 진정하세요. 이 사람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. 그래? 나는 몹쓸애미라 남 좋은 일을 시켜도 자식한테는 야박한 사람이야. 그게 분하거든. 나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라.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? 아니, 한 번만 좀 도와달라는데? 나가, 나가. 어머니, 저, 나중에 얘기해요, 네. 아, 나가. 아, 나, 씨. 아. 아. 아, 망할 놈의 자식.